준비를 했고요. 1년 중에서 국내 최대 온라인 편집물 모신사 스토어에서 가장 크게 하는 프로모션이 바로 아우터 페스티벌인데요. 저도 이 아우터 페스티벌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들이 정말 많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다 보니까 아우터 페스티벌 때 정말 득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대 83%까지 할인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우터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제가 모신사 스토어에서 픽한 브랜드 그리고 제품들부터 먼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무신사 스토어에서 일단 앤더슨벨 4 우먼이 런칭을 했어요. 앤더슨벨은 워낙 고퀄리티의 아주 유니크한 브랜드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실 텐데요. 앤더슨벨에서 우먼 분들을 위해서 4 우먼이라고 해서 새롭게 라인을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그런 런칭 브랜드인 만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짠! 바로 이 코트거든요. 블랙 롱코트예요. 엄청 딱 깔끔한 디자인의 블랙 롱코트고요. 아무래도 이 앤더슨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제품 실루엣들이 진짜 오버사이즈로 나오는데 이 4 우먼 같은 경우에는 어깨 라인부터 가슴까지는 살짝 탄탄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신 허리 라인이 살짝 페미니하게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오버사이즈까지는 아니고요. 세미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자랑하는 그런 코트예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런 안감에 이렇게 안에 있을 것 같은 이 다트 디테일들을 바깥 디테일로 다 이렇게 뺐어요. 뒤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 바깥 디테일로 이렇게 빼서 엄청 다 블랙 코트지만 아주 유니크한 디테일들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옷장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블랙 코트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앤더슨벨 4 우먼의 그런 코트고요. 저희가 또 블랙 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옷장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또 디테일들이 예쁘게 나온 제품들은 하나쯤 소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재도 앤더슨벨의 익스클루시브한 울 소재와 캐시미어 소재를 적절하게 섞어서 엄청 코트 자체가 가볍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소재가 여기 다 뭐 보여지진 않겠지만 아주 부드럽고 코트가 저한테 롱코트지만 아주 가볍게 착용했던 그런 코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롱코트 같은 경우 좋아하고 그 디테일들이 너무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제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살짝 빈티지한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코트가 롱코트지만 안에 살짝 레이스 스커트를 입어서 레이스 스커트가 보이게끔 해서 빈티지한 또 스타일링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은근 이런 디테일들이 유니크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아이템들에게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코트예요. 앞에 이 코트 이 뒷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일단 정말 소재가 좋다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패딩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코트를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패딩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도 앤더슨벨 4 우먼의 패딩이고요. 짠! 이렇게 유니크한 패턴의 패딩이에요. 제가 사실은 뭐 블랙 패딩도 있고 베이지 패딩도 있고 카키 패딩도 있고 정말 많은 패딩이 있는데 이렇게 유니크한 패턴, 파이톤 패턴의 이런 패딩은 처음 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리버시블 제품으로 나오기도 했고 엄청 가볍고 또 숏한 기장감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제가 픽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도 이런 페이톤 패턴, 애니멀 패턴은 계속 유행을 하고요. 또 이런 패턴들이 입었을 때 진짜 유니크하면서 힙한 느낌의 코디를 또 완성을 해주거든요. 이 패턴 자체가 좀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블랙 팬츠라던가 아주 깔끔한 스타일링을 완성했을 때 딱 요거를 걸쳐주면 너무너무 또 코디 하나의 포인트를 딱 주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이쪽 요 좀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이쪽 면으로도 착용이 가능하셔서 딱 오늘은 내가 힙하게 입고 싶다 이러면 이 파이팅 톤 패턴 쪽으로 입으시면 되고 나는 좀 오늘 깔끔하게 입고 싶다 이러면 이쪽으로 입으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안감도 그렇고 이 톱다운으로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요.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입었을 때 허리선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기장감이 마음에 들고요. 너무 롱한 기장감은 또 요즘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지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허리선으로 똑 떨어지는 숏패딩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쪽은 또 이렇게 또 깔끔하게 피딩이 나왔고요. 이게 또 은근 또 안감이 살짝 보이면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디테일들이 여기는 화이트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센스 있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 아까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또 입으실 수가 있고요. 모자도 요거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모자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모자가 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다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또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나는 오늘 좀 깔끔하게 입고 싶다 이러실 때 이쪽 면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소매라던가 이런 게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패딩이고 하여튼 패딩인데도 굉장히 페미니한 느낌이 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그런 패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앤더슨 베포 우먼이 굉장히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무신사 스토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살짝 조금 가벼운 아우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짠! 이거는 저도 예전부터 계속 지켜봤던 브랜드고요. 요 체리만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키르시 브랜드고요. 키르시는 비바 스튜디오에 또 새로운 라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또 영한 타겟층에 있는 브랜드지만 저는 이 체리 패턴 때문에 요 로고 때문에 너무너무 평소에도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후리스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온 후리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고 후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아이보리 컬러가 딱 정석의 그런 후리스 대표 컬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코디에나 휘뚜루마뚜루 잘 입으실 수 있고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게 그냥 걸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후리스예요. 이 소매 부분도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컬러가 딱 입었을 때 얼굴을 좀 예쁘고 환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좋고 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주머니 쪽에도 디테일이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요. 학생분들이 후드 입고 교복 위에 입으시기 좋은 것 같고 그냥 캐주얼한 그런 스트릿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귀여운 니트에도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니트에도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런 후리스예요. 아무래도 후리스 제품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리스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키르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제품도 후리스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키르시 제품은 살짝 오버사이즈의 후리스였다면 짠!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스컬프터의 후리스 같은 경우에는 슬림핏 후리스예요. 그리고 컬러가 좀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도무 배색 같은 경우에도 예쁘고 특히 이쪽 부분의 배색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슬림핏 후리스를 선택을 했고요. 스컬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이 브랜드도 지켜봤었는데 가디건이라던가 니트라던가 이런 데일리템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컬프터라고 로고가 여기 살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요. 이 짙은 브라운과 녹색 조화가 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이고 안감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나온 아주 그런 기능성까지 좋은 후리스예요. 넥 부분도 여기 부분에는 패딩으로 살짝 덧대어 있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또 라인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슬림핏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등산복 같은 경우 안에 한 번 더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버사이즈 패딩 안에도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저는 아가일 니트랑 함께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라던가 데님 제품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기능성까지 너무 예쁘게 나온 후리스고 이렇게 좀 어벙벙한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사이즈 핏이 싫으신 분들께 이런 좀 슬림핏 후리스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무신사 스토어에서 추천드리는 브랜드 그리고 좀 입기 좋은 아우터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또 자주 들어가는 무신사 스토어 이 앱이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숨어져 있어요. MD 추천 아우터, 쇼케이스, 스페셜 프로모션, 위클리 특가 이렇게 하나하나 딱 다 살펴보시면 엄청 꿀팁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MD 추천 아우터를 한번 살펴봐요. 아무래도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MD분들이 추천한 아우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어서 이 탭을 한 번씩 꼭 보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커버넛도 있고 라퍼지 스토어 웨이즈 모르는 브랜드들도 알아가면서 굉장히 딱 세일폭이 큰 비슬로우도 있네 20% 뭐 35% 44% 할인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MD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제품이니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또 공식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살펴보고 있고요. 또 빠뜨릴 수 없는 거는 아우터 랭킹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우터 랭킹에서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셨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롱패딩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롱패딩 쪽을 클릭해서 랭킹을 보시면 되고 싱글 코트, 쇼트 아우터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롱패딩 쪽을 보신다 이러면 지금 1위 제품이 메종미네드라는 브랜드가 1위고요. 2위가 커버나 3위가 디스커버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랭킹 보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사시는지 보는 것도 저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려 아이폰 11 프로를 20분께 증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11이지만 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응모 방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무신사에서 아우터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구매하셔도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인까지 같이 쓰시면 자동으로 또 추천인분까지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 링크를 친구에게 전달을 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친구분이 아우터를 구매를 했다 이러면 또 응모가 되고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아이폰 프로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고요. 여러분 또 후기 이벤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후기 이벤트는 무려 또 10만원의 적립금을 100분에게 드리고 있어서 총 1000만원의 적립금을 무신사에서 쏘고 있는데요. 아우터 구매해서 데일리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구매한 후기와 브랜드명을 작성하시고 인스타그램에 무신사 아우터 페스티벌 무신사 후기를 이렇게 태그하시면 또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 이벤트까지 아주 알차게 이번 아우터 페스티벌에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알차게 아우터 추천과 그리고 이벤트 소개 프로모션 페이지 소개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무신사 아우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깔끔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